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내용은 교재 8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82페이지 보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재별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문, 과학기술, 법을 지나서 이제 경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첫 시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경제 파트는 제가 이제 인문, 과학기술, 법 지문에서도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다, 이런 거막 강조를 드리고, 배경지식 자료 나눠드리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는 약간 달라. 뭐가 다르냐면, 다른 제재들은 알면 좋다의 정도의 느낌이라면, 경제는 모르면 완전 손해다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지문이 수능날 어렵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막그 강사들이나 아니 저 같은 사람들은, 전 분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고, 요 화제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히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독해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경제 질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이상적인 독해를 하면서 읽기보다는 보통 어떻게 읽어나가냐면,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아는 걸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어느 정도의 경제 지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있고, 이 배경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읽어나가는 그 느낌, 요 느낌을 받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독해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꼭 필요로 한다. 근데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민재가 아는 거 정도는 알자, 느낌인 거예요. 되겠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뭐 경제학과 출신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정도는 평가원이 안다고 가정하는 수준보다 조금 더 많이 알거든,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정도 알고 계시면은 되게 편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제에서의 배경 지식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파트.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환율 무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고, 요 외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회사 개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주주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고, 경영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개념들.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옛날에 많이 나왔던 미시경제학. 그러니까 저기 뭐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그런 경제학들, 사설에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 문제를 풀면서 나오는 것들 정리하는 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제 이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는 평가원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경기 변동 파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 이걸 다 이해한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에 환율 무역 파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룬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자, 교재 82페이지 보시면은 필기 공간 있죠, 그죠? 거기다가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셔도 좋고요.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자, 이 질문.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냥 실컷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 질문이 이제 이 경제 지문의 배경 지식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대전제가 되는 형태의 그런 문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경제 지문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자라는 건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은행이라는 기관인 거죠. 은행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일단 이 은행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고, 이 은행이라는 곳은 뭘로 이제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경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은행의 핵심 업무라고 하는 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겁니다, 일단. 자, 돈이 좀 남은 사람들이 은행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이걸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예, 돈 맡기는 거. 우리 또 전부 다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들어가면 몇만 원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그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상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예금을 유치해서 자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은행이라는 곳은 근본적으로 편의점 같은 거랑 다를 데가 없는 기업인 거예요. 회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 같은 곳은 돈을 어떻게 법니까? 물건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우리한테 팔죠. 우리는 그 비싸게 팔아주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사와서 비싸게 파는 그런 걸 바탕으로 돈을 버는 기관인 건데, 이 은행이 사오고 파는 물건은 바로 돈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금이라는 걸 유치해요. 다시 말해서 돈을 사오는 겁니다. 돈을 사왔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편의점에서도 물건 떼오면 그 원가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가를 이제 예금 이자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겠어? 예금 이자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대출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파는 겁니다. 돈을 팔았으면 당연히 그 대가도 받아야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그 금액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대출 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사고 팔고 그 대가로 거기에 이자를 붙여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이자라는 금액, 이 이자라는 거는 어떤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결정하는 어떤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자의 비율인 거지. 되겠습니까?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 이자율이라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금리는 뭐냐? 그냥 이자율과 똑같은 말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리라는 건 쉽게 말해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에 대한 이자율, 금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아, 오케이. 자, 이거고 중요한 건 은행이라는 것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거죠. 보세요. 이 이자, 그러니까 예금 이자와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있는데, 예금 이자는 뭐예요? 예금 이자는 돈을 사올 때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원가라는 겁니다. 원가고, 이 대출 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 돈을 팔 때의 가격이라는 거지. 판매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원가보다 판매가가 비싸야겠네. 맞죠?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는 항상 대출 금리가 더 높다가 되는 겁니다.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가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걸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불러요. 예대 마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사이의 마진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진이라는 거는 이제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금액을 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가인 대출 이자에서 그다음에 원가인 예금 이자를 뺀 그만큼의 마진을 은행은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 은행이 돈을 벌려면 뭘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을 많이 많이 팔아야 되는 겁니다. 편의점이 라면을 많이 많이 팔아야 되듯이. 네, 그런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자, 은행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다? 돈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곳이다. 비싸게 파는 요 상품, 대출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먹는 게 중요하구나. 요걸 일단 잡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해주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돈이 남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는 거지.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2008학년도 9월이었고 같은 해 수능에 다시 한번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시장 이자율은 뭐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다?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을 시장 이자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급과 수요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이 되는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수요 공급 곡선은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수량일 때 이렇게 생긴 수요 곡선, 디맨드 곡선과 이렇게 생긴 공급 곡선, 서플라이 곡선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량이라고 하는 건 수요의 량, 공급의 량, 그리고 얘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래량,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간단한 거예요. 이게 팁을 드리면, 우리가 수학에서는 X축을 먼저 읽는 게 약간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경제 관련 그래프를 읽을 때는 요 세로축을 먼저 읽어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졌다. 이것보다는 보통은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여기 밑에서 오르니까 수요의 량은 여기서 여기로 점점 줄어드는 거지. 되겠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니까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수요 공급 곡선 이론이거든요. 이건데 얘가 말하길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본, 이 수요 공급선이 자본 시장의 그래프라고 할 때, 이 자본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은 어떤 곡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대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반대로 공급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럼 이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적정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고, 그 가격을 뭐라고 부른다? 가격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아까 설명했던 거라. 그러니까 이 시장 이자율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 즉 시장 금리를 말하는 건데, 예, 시장 금리 말하는 건데, 이 시장 금리라는 개념은 결국 어떤 개념이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대출이라는 상품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대출이라는 상품의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는 금리 이자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요렇게 하시면은 금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이해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금리를 이해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84페이지는 지문인데, 이거, 자, 지문, 그, 당분간에 지문 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계속 필기해드릴 거니까, 필기 그냥 하면서 따라오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봅시다. 오케이. 자, 금리라는 게 뭔지 이해했으니까 지울게. 지우고. 금리라는 게 뭔지 이해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보시면 통화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에 딱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배경지식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건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뭘 하는 곳이냐는 거야. 중앙은행. 말 그대로 센터가 되는 은행이라는 건데, 이 센터가 되는 은행이라는 곳은 뭘 하는 곳이냐. 자, 이제 중앙은행과 관련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을 한국은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그 지폐나 동전 보시면은 그 위에 한국은행 적혀있죠? 그 뱅크 오브 리퍼블릭 코리아 적혀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되는 거예요. 줄여서 한은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은이라고 부르고. 자, 미국의 중앙은행. 얘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라고 불러요. 정확히 말하면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데, 줄여서 연준이라고 합니다. 네, 연준이라고 합니다. 연준이라는 표현이 리트에서 되게 자주 나오니까 수능에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라는 표현. 이게 골 때리는 게, 아니, 한국은행, 중앙은행 딱 봐도 뭔가 한국은행이 붙은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은행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실제로 이 한국은행은 이 개인들에게 막 돈 빌려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한국은행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기본적으로 기업인데, 이 미국 형님들은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답게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사기업들의 모임이에요. 사기업들, 나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화폐 발행인데, 화폐를 얘네들이 발행을 하면은 미국 정부가 그거를 빌려오는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청 그런 자본주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발달돼 있는 거지. 아무튼 그런 개념인 건데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 하는 애들이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얘네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화폐 발행이에요. 화폐 발행.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서 신사임당을 찍어내는 그 역할은 한국은행, 연방준비제도 같은 이런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부르마블 같은 거 하면은 막 씨앗은행 적혀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화폐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한국은행이 직접 찍혀 있어야만 화폐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 화폐를 만든다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통화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 통화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통화정책이 뭐냐 지금 정의해보니까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해서, 포인트는 뭐다?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펼치는 정책이 바로 통화 정책이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단어는 그대로 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거니까 통화와 관련된 정책이구나라는 거야. 통화가 그 전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 화폐를 이제 통화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폐와 관련된 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자, 통화 정책이 뭐냐 볼게요, 일단. 대표적인 통화 정책 수단에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게 있대요. 자, 대표적으로 공개 시장 운영이라는 게 있대. 네, 이 공개 시장 운영이 근데 뭐 대표적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어떤 통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 공개 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의가 뭔지 볼게요. 자, 중앙은행이 이 중요하니까 다 써드리는 겁니다. 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매해서 포인트는 금융시장의 이자율, 자 시장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있는데 요 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 요게 이제 공개시장 운영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공개시장 운영 뭐냐? 자 공개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이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이제 민간 금융기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민간 금융기관한테 채권이라는 걸 사고 파는 거래요. 채권이라는 걸. 자, 채권이 뭐였어? 우리 채권의 가격 지문할 때 배웠죠? 채권이라는 건 일종의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빌렸고, 그다음에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이고 언제까지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요 형태의 채권의 일단 증서인 건데, 그러니까 돈을 빌릴 때 내가 이 돈을 꼭 갚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주는 건데요. 이 채권이라는 걸 사고 팔면 시장의 이자율이 기준금리에 접근될 수 있대요. 뭔 말이냐? 첫 번째, 일단 시장 이자율, 즉 시장 금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했던 거잖아, 우리 정리했던 거잖아. 뭐였어?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출 상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이 가격인데 그 가격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대요. 기준금리랑 똑같은 말로 쓰이는 게 정책금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정책금리라는 말이 이제 기준금리로 바뀐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개가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금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기준되는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까 이거는? 누가 결정할까? 이것도 중앙은행 역할인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매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고 전부 다 모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몇 프로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네, 되겠죠? 발표를 하고 그 기준금리에 맞춰가지고 시장의 이자율과 시장금리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야. 그 기준금리 쪽으로. 왜? 뭐 하려고? 이렇게 하면 물가가 안정되니까. 그럼 왜 물가가 안정되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한번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했습니다. 자, 중앙은행이 자, 중앙은행이 주체야.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대요. 자, 시장 이자율이겠죠? 이자율은 하락한대. 그러니까 그냥 이자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시장 이자율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기준 이자율 이런 식으로 안 써요. 보통 기준 금리라고 쓰기 때문에 이자율은 그냥 시장 이자율이다 되는 거야. 자,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대요. 반대네요. 그죠? 반대인 거고요.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물가라고 하는 개념은요, 매년 반드시 오르는 개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은 당연히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가 상승이 왜 당연히 일어나느냐? 왜 당연히 일어날까요? 매년 뭘 하기 때문에, 매년.
돈을 태우지 않거든요. 돈을 태우지 않고 새로 찍어내기만 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태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끝없이 느는 거야. 다시 말해서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돈의 양이. 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굉장히 뭐가 돼요? 흔해지죠. 돈이 흔해지는 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곧 물가 상승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3,000원 한다고 가정할게요. 더 비쌀 수 있겠지만 이 정도 한번 쳐요. 그럼 우리는 김밥 한 줄의 물가, 김밥 한 줄의 가격이 3배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1,000원의 입장에서는요. 1,000원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김밥 한 줄의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김밥 3분의 1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김밥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그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랑 똑같은 말인 겁니다. 왜 그런 거라고요? 돈이 많아졌으니까 시중에. 되시겠습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포인트 이거야. 자,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가가 상승 당연한 건데 물가의 상승률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르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 좀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물가를 적당히 오르게 조절해 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빨리 오르더라도 뭔가 다른 효과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런 개념인 건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게 경제 지문에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왜 떨어져요?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이해하시겠어? 안 가르쳐줘.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이제 그 어른이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뭔가 이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육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뭔가 가르쳐서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안 가르치면서 다들 살라고 이제 어떻게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가르치다고 생각 착각을 하니까 고3 정도면 곧 2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이제 은행 거래도 하고 갈 텐데 당연히 알지 않을까라고 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지문의 배경지식이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법지문은요, 채권이 매수하면 왜 이자율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줘요. 설명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알고 있다면은 그 부분을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몰라도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경제지문은 말을 안 해줘. 말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요 전체를 그냥 하나의 어떤 팩트로 정리를 해놓고 끊임없이 이거 끌고서 2문단, 3문단도 끌고 내려와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읽을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돼요, 경제는. 되겠어?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유를 물어보자. 채권을 매수할 때, 누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수했어요. 매매, 그냥 사들이고 팔 수 있는데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사면은 시장의 이자율이 왜 떨어지냐 이거거든? 자, 가볼게. 채권이라는 거 뭐라고 아까 말했지만?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그 채권을 발행해준 애가 그 채권의 조건대로 나한테 꾸준히 돈을 갚을 거라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채권이라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원금 얼마를 빌렸고 몇 프로 이자를 쳐서 언제까지 갚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몇 프로 이자를 치면서 이자는 꾸준히 주고 원금은 마지막 만기 때 갚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은 돈이 기본적으로 뭐만 들어와요? 만기가 되기 전에는 이자만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이자는 짤짤이잖아요, 그죠? 짤짤이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결국 은행한테 지금 큰 돈이 돌게 할 수가 없죠. 이해되겠어? 은행에서 짤짤이 이자 받는 거에 손을 돌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채권을 사주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건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게 가능하거든요. 채권을 사주면은 자연스럽게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채권을 샀어요. 샀어. 물건을 샀어. 뭘 줘야 돼? 돈을 줘야지. 되겠어? 돈을 주는데 그 돈의 금액이 이 원금보다 크겠죠. 왜냐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원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가치만큼 쳐가지고 원금보다 큰 금액, 다시 말해서 큰 돈을 은행한테 뿌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큰 돈을 은행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인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다? 은행에 돈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통화량이 증가랑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지. 반대로 그럼 채권을 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그 대가로 은행한테 큰 돈을 받아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돈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왜 뺏는 거예요? 이 반대된 효과를 위해서.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와서 채권을 사들여서 돈을 줬어요. 은행한테 주면은 은행한테 돈이 많아지겠죠. 은행 돈이 많아진다고. 은행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시장 이자율이 왜 떨어지는데? 은행들은 뭘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대출 상품을 팔아야 돼요. 맞죠? 대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은행들이 너도 나도 돈이 겁나 많아요. 돈 쌓아놔봤자 쓸데도 없단 말이야, 은행은. 그걸 다 대출로 팔아야 돼. 문제는 돈은 많지만 대출받을 사람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떨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할인 판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그 대출 상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대출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이자율이라는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메커니즘인 겁니다.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린다. 다시 말해서 채권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뭘 했다라는 소리겠까? 여기까지. 그 전에 뭘 했길래 채권을 매수하는 걸까요? 공개시장 운영의 목적이 뭐라고? 시장의 이자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맞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접근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권 매수하기 전에는 기준금리가 낮아졌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이 낮아진 기준금리에 시장 이자율을 맞추기 위해서 채권 매수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럼 채권 매수 같은 걸 해가지고 통화량을 늘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따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야. 그럼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소비와 투자가 왜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데? 시장 이자율이 싸졌어. 무슨 말이야 그거는? 이자 쌓았다는 건 대출 상품의 가격이 싸진 겁니다. 대출 상품의 가격이 싸졌어요. 아까 수요 곡선 그래프 보여드렸죠, 그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이 느는 거죠. 네, 되겠어? 왜? 싸니까. 대출 받기 지금 좋으니까 이 싼 이자에 대출을 막 받아주는 거지. 해주겠지? 받았어. 대출 받으면 뭐 합니까?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치킨도 사먹고 김밥도 사먹고 머리도 염색도 해보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주식도 사보고 부동산도 사보고 또 돈이 남으면 기업에 투자도 해보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는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 그럼 소비와 투자가 많아지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경기라는 건 경제의 기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경제의 기세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가 돌아간다, 활성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은 수업료를 받을 정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해요, 저는? 저녁밥 사 먹겠죠. 미소야 가서 밥 사, 그 돈가스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미소야 사장님은 그 돈 받고도 뭐예요? 김밥 사 먹겠죠? 그럼 김밥 사장님은 그 돈 가지고 애 학원 보낼 거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학원 원장님은 또 그 돈 가지고서 뭐 하고 하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돌리는 거야. 이게 바로 경기 활성화 단계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활성화가 되면은 너도 나도 지금 돈을 가지고 뭔가 쓰려고 하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은 경제 전체에 지금 수요가 엄청 높아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건의 개수는 똑같은데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죠. 더 많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화폐 발행량만큼 물가가 오르는데 이미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떡상을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 올리고 한다는 무슨 말이야? 너도 나 돈이 많다는 거야. 돈이 많으면 너도 나 쓰려고 하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지에다가 그냥 쭉 쓸 수 있어야 돼요. 쓰는데 이거를 외우면 안 돼. 외우시면 막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아지면은 매수하고 이렇게 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기준금리를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왜 높일까요? 기준금리를 높였어요? 그럼 뭘 합니까? 중앙은행 지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팔아먹겠죠, 은행들한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대출 공급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진짜 우량한 사람들한테 빌려주려고 할 거야. 그치? 그러면은 공급량이 적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자율도 높아지겠죠. 지금 그래서 금리 장난 아니거든요. 그죠? 대출 금리가 높아. 그러면 금리 높아져.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대출 안 받아. 가 될 거고. 대출 안 받으면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월급 받아서 대출 갚으면 끝이야.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아끼고 아끼다 보면은 소비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김밥집 사장님도 돈을 못 버니까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화폐 발행량 수준만큼만 오르는 거죠. 어떤 느낌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지금 돌아가는 경제 상태를 보고서 적당하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어떤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조절을 해서 결국에는 그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준금리 이자율이나 아니면 통화량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공개시장 운영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설명 들었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지급 준비율을 조절하는 것도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통화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 조절이라는 통화정책이 있는 거예요. 잘 쓰진 않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지급 준비율이라는 개념이 뭐다? 은행이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합니다. 유치하면 그 돈을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은행은? 다시 대출해주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을 죄다 대출해줘 버리면 우리가 카카오뱅크에 예를 100만 넣어놨어. 그 100만 원 필요할 때 언제든지 1초 만에 꺼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돈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다 대출해준 상태라면 돈이 없을 거 아니야. 되겠어? 그럼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지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남겨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은 7% 정도의 지급 준비율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 예를 100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7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은행에 묶어놔야 돼. 묶어놓고 93조만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미국은 통이 커요. 미국은 0%입니다. 네, 0% 여가지고 미국은 싹 다 대출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돈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대출해주면은 이자 낼 거 아니야. 그 이자 이용해가지고 돈 찾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만큼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봐봐. 이 지급 준비율 개념이 왜 나온 거냐면 이걸 조절하는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뉴스에서 한국이 지급 준비율을 8%로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높이 결정했다라는 거는. 은행이 지급 준비금으로 묶고 나머지 돈을 기본적으로 대출해주는 거거든? 근데 지급 준비율을 높였다라는 건 묶어놓는 돈의 양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묶어놓는 돈의 양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줄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야.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높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겠어? 다시 기준금리를 높이면 반대로 생각해. 높이면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공급량도 낮아지고 수요량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효과를 지급준비율 조절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봐봐. 지급준비율이 7%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 100조가 들어오면 지급준비율은 7조만 하고 나머지 93조는 죄다 뭘로 간다고요? 대출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봐봐. 지금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은 100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이죠. 되겠어? 이거 진짜 돈이야. 진짜 돈. 진짜 돈인데 이 100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93조가 지금 추가로 생겨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원래 없던 돈인데 이 100조에서 꺼내가지고 93조를 남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빌려주면 그 돈 받은 사람들은 93조가 통장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조가 까진 게 아니라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7%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100조의 예금을 193조로 뻥튀기 시킬 수 있는 효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신용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용을 창조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시중에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개념인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193조를 다시 또 은행에 집어넣으면은 193조의 93%가 또 대출로 나가죠. 되겠어? 그런 식으로 끝없이 없던 돈이 계속 생기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7%라고 하면은 이 리미트를 딱 때려보면은 이 100조라는 돈이 나중에는 1400조까지 늘어나요. 근데 1300조는 존재하지 않는 돈인 거죠. 근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돈인 거야. 골 때리지, 그치? 이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이 안 그래도 늘어나는데 통화량을 폭증시키는 개념이 지급준비율 개념인 거야. 미국은 무한된 거죠, 그냥 0%니까. 되겠어? 이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되겠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자꾸 보이고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개시장 운영 관련해서는 이미 충분히 노출이 돼가지고 좀 쉬워요. 이제는 쉬운데 이 지급준비율 개념은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근데 물론 사실 지급준비율은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꾸기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1%만 바꿔도 아까 말했다시피 막 돈이 엄청나게 늘었다 저렇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하는 거라서 안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채권을 사고 파는 요게 가장 기본적인 통화정책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고, 됐고요.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당연하지.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질문, 간단하게 읽어보고 23번 문제 한번 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문단 가서. 2문단. 자, 84페이지. 네. 84페이지 봅시다.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답니다. 오케이. 카테고리 딱 나눠주시고. 선제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이 경제변동을 예측해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것이다. 단어 그대로 선제적으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이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정책 외부 시차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은행들이 중앙은행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시차 없이 그냥 기준금리 낮춘다라고 말만 해도 그냥 알아서 이자를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건 미국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1문단으로 돌아가지 않고 당연히 한 말로 받아들일 수 된다는 거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물가상승이 증가하는 거니까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침체 국면에 들어서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인하하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낮춰도 이미 충분히 경기가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추가로 딱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돼? 이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죠?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거기다가 금리 인하로 기름을 부어버려가지고 더 이렇게 떡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경기 과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가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화도 적당히 활성화가 돼야 되지 과열 상태가 돼버리면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면서 겪었을 겁니다. 그죠? 집값 같은 것도 막 미친 듯이 오르고 하면서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시겠지만 이 예를 들어 부분에서 읽을 때 당시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경제지문들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없는 상태로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씨 금리 인하 어떻게 되더라? 접근하는 게 이래 되고 이자율 하락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2문단 내용을 보고서 1문단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알고 있다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런 거고요. 또한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건 민간의 신뢰 없이는 성공 거둘 수가 없대요. 당연한 말이죠. 따라서 중앙은행은 이 정책 신뢰성, 단어음이 그대로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통화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프리드먼은 뭐 이런 준칙주의라는 걸 주장한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는 거겠죠. 자,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 약속했다고 하자. 민간이 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불안 심리가 진정된대요.
나오지만 여기서도 물가를 낮추겠다고 하진 않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약속을 해가지고 물가 많이 안 오르게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다행이다 하면서 불안심리가 진정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 당장 내일 물가가 두 배로 뛴대. 그럼 뭐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지금? 코스트코 이마트 다 돌아야죠. 더 사재기 싹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혼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일단 안정되고 나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라는 말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 욕심이 잘 들 수 있지.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돼야 나라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좋거든요. 문제는 민간이 이 비일관성을 인지하면, 그러니까 왜 비일관성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시킨다고 해놓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이거는 반대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민간이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왜 반대되는 말인지를 납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인지하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이다.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애초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준칙주의자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뭐 이런 선제성, 중칙주의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이문단, 선문단의 예를 들어 가령 부분을 읽을 때 지식을 활용하면은 1문단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느낌 아시겠어? 이게 지식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식의 힘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23번 문제 봅시다. 나머지 문제 알아서 보시고. 자, 23번 문제 볼게요.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 분기 동안, 이 3개 분기 요 분기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 4분기에서 이제 4, 4분기까지 있는 건데, 이렇게 씁니다. 이게 4분의 1분기가 아니라 1, 4분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3개월 단위로 쪼갠 겁니다. 이건데, 어쨌든 분기 동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4%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는 4%야. 근데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와 같이 2, 3, 3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1분기 2, 2분기 3, 3분기 3 이렇게 된 거죠. 자, 됐는데 경제학자 병은 1월 1일에 이걸 예측을 했대요. 똑똑해요. 그래서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매분기 2%로 유지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2, 3, 3이 되었는데 이거를 2, 2, 2로 해야 된다고 한 거야. 되겠어? 물가를 낮추는 건 안 되겠지만 상승률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병의 고려서 볼게요. 기준금리가 4%에서 1.5%포인트만큼 변하면 물가 상승률은 위표의 각 분기 값을 기준으로 1%포인트만큼 달라진다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거든. 변화면과 달라지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핵심이었어요. 미리 또 팁을 드리면 이해 수능에 오버슈팅 질문이 나왔는데 그 오버슈팅 질문의 킬러 문제도 똑같은 걸 이용을 하죠. 이거요. 아무튼 이건데요.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준금리가 1.5%포인트만큼 오르면 물가 상승률은 각 표의 분기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포인트만큼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배경지식 알고 있다는 거야.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상승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물가상승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떨어뜨려야 되는 거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에서 1.5%포인트 올려서 5.5%의 금리를 1월 1일에 딱 만들어 놔야겠죠, 그죠? 왜? 여기 나와 있죠? 그,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라며. 그럼 정책 외부 시차가 1개 분기니까 1분기에 저거 시행을 하면 2분기에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1분기에 이때 2%일 때 이미 5.5%로 올려놔야 요 3이 2로 꺾이게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4월에 또 이제 정책을 펼쳐놔야, 금리 결정해놔야 그게 3분기에 효과가 되겠죠. 3분기에도 3에서 1을 꺾어야 되니까 그 5.5를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멍청하게 쌤 그런데 또 꺾어야 되니까 5.5에서 1.5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고려사항을 잘 봐. 기준금리가 1.5 오르면 물가가 1%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4%로부터 1.5 오르면 이 말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가 기준이고 그 4% 기준으로 1.5가 오르면 1이 떨어지고 1.5가 떨어지면 1이 오르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5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미 4%로부터 1.5%포인트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여기로 이어져서 3%가 2%로 깎인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 아시겠습니까? 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에 보시면은 답이 5번인데 5.5로 인상하고 7로 인상한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정답률이 괜찮았던 거, 물론 정답은 낮았지만 예, 괜찮았던 건데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 기준으로 이미 1.5가 올라있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대로 4 기준 1.5 올랐기 때문에 이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하면 1%만큼 달라지니까 3이 1로 깎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5.5로 인상하고 이걸 유지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 보기가 너무 쉽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쉽다는 게 이 상황이 너무 물 흐르듯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포인트는. 되겠어? 그래서 가볍게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져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지문 그 어디에도 금리와 물가,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가 안 나와요. 지문에. 직접적으로. 되겠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1문단에 보시면 여기 뭐야? 이자율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나오거든. 그럼 이자율과 금리가 같은 말인 거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그걸 모르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 되게 쉽다라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뭐, 공개시장 운영이라고 하는 게 이자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이자율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낮아졌다 소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알면 되게 쉽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개념인 거고요. 자, 이 기세 그대로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빡세다고 했어요. 네. 자, 바로 다음 질문. 실패만 지우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울게요. 자, 2020학년도 6평, 2년 뒤에 이제 진화해가지고 나온 형태의 지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알면 풀만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나오죠,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쉬울 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지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한번 풀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리트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리트가 한 15년째 치러지고 있는데 거의 한 8번 나온 것 같아요.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자,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통화정책입니다.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정책금리. 자, 정책금리는 기준금리랑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까지는 정책금리라는 개념을 기준금리라고 쓰다가 그 이후로는 뭐, 저 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시장의 콜금리라는 거를 기준금리로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책금리라는 말을 안 써요. 네,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니까 정책금리라는 말을 쓰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통화정책은 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물가를 안정시키면 경제가 안정되는 거니까.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다, 이제. 되겠어? 아까 봤던 질문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상승률을 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기준금리,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지급준비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매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이 감소한대요. 여기까지 됐죠? 대출이 감소하고 신용공급이 축소된대. 이 신용공급이라는 말은 대출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대출 실행을 하는 즉시 바로 그 신용점수라고 하는 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깎인 만큼의 신용을 내가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대출을 받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내가 이거를 못 갚으면 그 신용을 내가 잃어버리겠다라는 거를 이제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용을 공급한다라는 건 대출 외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가 되는 거야. 축소되고 이렇게 신용 공급이 축소되면 경제 내 수요가 줄겠죠. 당연하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수요를 줄여서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진정된다. 반면 경기가 침체되면 반대의 과정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한다. 어때요? 지식의 힘으로 1문단을 그냥 스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1문단 간단하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되겠죠? 자, 2문단 가볼게요. 바로.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지식으로 비빈다기보다는 읽어야겠죠. 그죠? 국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이랍니다. 일단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네요. 전통적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전통적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건 이걸 전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야?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그걸 안 하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신상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는 금융이라고 하는 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한번 봤답니다. 됐습니까? 자, 뭔 말이야 일단. 금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돈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모든 과정들, 대출, 예금, 뭐 그런 모든 과정들을 금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금융을 하는데 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이라는 그 돈의 흐름을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이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그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았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금리를 바탕으로 물가가 안정되는 시스템에서 금융이라는 건 그냥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어적으로 이 로만이라는 표현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을 좆밥으로 봤구나. 이건 느껴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전달 경로가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아, 전통적인 경제학은 금융을 되게 가소평가했구나 이 느낌이 오는 게 상위권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금융감독정책, 통화정책 말고 금융감독정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정책은 단어음이 그대로 뭐예요? 금융을, 돈에 흘러가는 그 흐름의 금융이라고 하는 걸 감독하는 정책일 겁니다. 그죠? 감시하고 이제 관리하는 정책인 건데 이 정책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금융의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니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대요. 니시 건전성 정책. 자, 단어음이 그대로입니다. 미시적으로 건전하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으로 건전하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개별적인 회사 하나하나가 건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안전하고 우리은행이 안전하고 카카오뱅크가 안전하기만 하면 금융 안정이라는 게 달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되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이라는 건 별거 아니니까, 이게 뭔지 몰라도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하나 안전하게만 해주면 된다, 이 정도가 포인트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자, 생각 납득할 수 있겠죠? 금융이라는 건 그냥 돈이 흘러다니는 거지 그 자체가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되겠습니까? 자, 역시 이것도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금융이라는 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 자, 국어적으로 결국엔 똑같은 말만 할 거라는 거야. 결국 다 같은 말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일까요? 똑같은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의미상 같은 말이라는 게 아니라 얘나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전통적 경제학은 금융을 촉밥으로 보았다. 이 말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의 영향력을 되게 과소평가했다 라는 말을 지금 두 번 반복해서 써주고 있는 거야. 심지어 미시건전성 정책도 사실은 그 말인 거죠. 개별적으로만 안정하면 됐지 뭘 더해주냐 거기다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이거랑 자산시장에서는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단어음이 그대로 버블, 거품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 무슨 말이야? 이 자산시장, 자산시장이라는 거는 주식, 부동산, 뭐 아니면 금, 채권 이런 시장 말하는 건데, 이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게 없고 딱 그 내재 가치만큼만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역시 이 금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가 되는 거지. 되겠지? 자, 미시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한대요. 똑같은 말이죠. 미시니까 개별적으로 건전할 수 있도록 좀 예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 예로는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예금이라는 타인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최저 기준의 자기자본을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그 개별 금융회사가 불건전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최저 자기자본 규제라는 말에서 본 말 아니에요? 이거죠? 같은 해 수능에 나온 겁니다. 같은 해 수능에 BIS 비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는 규제라는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6평이랑 수능이라고 하면은. 이게 올해 6평이 만약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전통적인 경제 지문이잖아. 대놓고 경제인 지문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샅샅이 공부를 해두세요. 그럼 수능날 분명히 작게나마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IS 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정보 처리하는 데 되게 쉬워지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 충분히 반복될 수 있으니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같은 해에 나온 지문이라는 거야. 자, 아무튼 자, 한 문단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서 이 미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이걸로는 금융안정을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통해서는 물가안정을 그쵸.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지금 금융안정이라는 말과 물가안정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어? 금융을 안정시키는 거랑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다른 말이고 이렇게 다르고 이원적으로 보는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은 미시건전성 정책으로 알아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통화정책으로 또 알아서 안정시키는 이원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가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개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잘 안 보이는데 이 사진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이게 대표적인 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건데요. 이게 시기는 2007년 초부터 전조를 보이다가 2008년에 아주 정점을 찍고 2009년까지 그 여파가 전 세계로 이어졌던 그런 사태입니다. 그때 진짜 미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시기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간판이 내려가 있죠. 그죠? 이 리먼 브라더스가 어떤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당시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어요. 4대 투자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규모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치면은 미래에셋증권 아니면 삼성증권, 농협증권 이런 그 큰 증권 회사 있잖아. 그 정도 크기의 미국에서 그 정도 크기의 엄청난 전 세계 엄청난 뷰를 이제 돌리는 그런 규모의 투자은행이었다라는 거죠. 그 투자은행이 망한 거예요. 파산한 겁니다. 그 사태였어요. 되겠어요? 파산을 하면서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파산 효과가 700조. 700조의 손실을 났던 미친 그런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지. 여기 보면은 그 크리스티라고 돼 있죠. 그죠? 저 크리스티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되게 슬퍼요. 그 경매 진행하는 회사거든.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망해 가지고 이제 경매 회사로 간판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왜 일어났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여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리트에서 되게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수능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 지문도 그런 걸 다루고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자, 아무튼 글로벌 금융 위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15년밖에 안 된 일인데 자, 이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잘 보세요. 이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되었대요. 금융 시스템이 와야 되니까 경제 불안이 확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융과 경제의 관계 이거 분명히 앞에서 봤던 말이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 금융과 경제의 관계 분명 봐봤어요. 실판 보세요. 어디 있어요?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 되겠어? 근데 영향을 준 거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난 거죠. 자, 이 당시 보세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입니다. 자, 저금리 정책은 어떤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이잖아. 맞지? 통화 정책인데 이 통화 정책을 펼쳤더니만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대. 이 버블도 앞에서 봤단 말이네. 아까 자산 시장은 효율적이라서 버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깨진 겁니다. 맞습니까? 깨진 거예요.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된 거죠. 자, 정리하면 저금리 정책을 펼쳤더니 이게 자산가 버블이 생긴 거고 이게 금융 불안 야기해 가지고 이제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 미시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전제가 모두 깨진 거죠. 하나는 뭐 자산가격에는 버블이 없다고 했는데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이 경제에 영향 못 준다고 했는데 영향을 줘버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결국 이 산문단은 초록색 이 보라돌이를 깨부셨다 요 한마디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애매하긴 한데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한번 끊을게요. 그러니까 좀 이 뒤로 한 시간 더 해야 돼가지고 좀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 제가 어제 해보니까 집중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끊을게요. 자, 이 정도 했죠? 지금 정도 했으면 제가 진짜 거의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했다면은 쉬셔도 좋고요. 알겠죠? 아마 10분 쉬었다가 요 이후에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되시겠죠? 자, 네. 계속 해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터지고 나서 저금리 정책이 자산가격에 버블을 일으켰고 이게 금융불안을 야기하면서 금융불안이 경제불안으로 갔다. 요 사이클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역시 아시겠지만 요 사이클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죠? 설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국어적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거 여기서 국어적으로 아, 이문단과 산문단이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은근한 재진술 관계였구나. 그러니까 요 초록이를 바탕으로 보라돌이를 지금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 맥락, 요 맥락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었대요. 예, 그렇죠? 아까 봤던 리먼 브라더스 700조 규모의 파산을 낳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버린 겁니다. 금융회사 하나하나가. 예, 그러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그쵸? 이게 그 리먼 브라더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별 회사 금융회사가 너무 큰 회사가 부실해 버리면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더라. 다른 애들이 괜찮아도 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 그 회사랑 연결된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개인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파산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자 이런 거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금융회사의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금융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말 보이십니까? 새로운 위험 요인. 이런 거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상위권인데 새로운 위험 요인 저 말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뉴 위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건 그전에도 위험 요인이 있기는 했다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 전에도 위험 요인이 있긴 했다라는 말이야. 그 있기는 한 위험 요인이 뭐였어요? 그 전에. 그 전에 위험 요인이 뭐였어? 미시 건전성 정책 때의 위험 요인이 뭐였는데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별 금융회사가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하냐, 안 하냐. 그 BIS 비율 같은 거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를 보니까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크다는 거 자체가 위험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에 기존의 정책, 그러니까 크기에 상관없이 그냥 다 미시건전성만 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금융의 안정 확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안정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옛날처럼 물가 안정만 할 게 아니라 금융 안정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밝혀진 거죠. 왜? 금융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이해되시겠어? 그래가지고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하는 금융감독 정책. 이 결과. 자, 금융감독 정책은 미시에다가 거시를 추가했대요.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자, 통화 정책을 여전히 계속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죠? 쓰는 이 둘 사이에 이 통화 정책 간에 상호 보완을 통해. 자, 상호 보완이라는 말을 지문에 나왔던 말과 를 이용해서 바꿨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 일원적으로. 되시겠어? 아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원적으로 봤다며요. 그죠? 이원적으로 봤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을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물가 안정 못지않게 경제 안정이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금융이 더 이상 조밥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되겠어? 오케이, 이제 가보자. 자, 거시 건전성은 이 뭔데 그러면? 거시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 그러니까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차원으로 되게 거시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낮아가지고 건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 등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거시 건전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만 살려주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 건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를 겨두고 있다. 아, 이런 문장이 딱 2020학년도를 마지막으로 사라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부터 지문이 짧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문장들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 되게 쓸데없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문장들이 가끔 나오면 뭐 똑같은 말을 하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자,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라고 하는 게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아니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말 쫄지 마요. 논리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국어적으로 충분 조건은 뭐냐면 충분한 조건이에요. 그냥. 되겠죠? 필요 조건은 뭐예요? 필요한 조건인 거고 그냥. 명제 관계 뭐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이해하시겠어? 지금 미시만으로 모자라니까 거시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건전한 게 시스템적으로 건전한 걸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플러스 알파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거야. 뭔가 이 둘 사이에 구성의 오류가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쓸데없는 말인데 그냥 똑같은 말을 써주는 거죠. 한 번 더. 지문 길이를 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게 하도록. 되겠습니까? 이런 거에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당시 처음 볼 때 여기를 읽으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친 새끼들 하면서 굳이 이런 거 써준다. 이런 거. 다음.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 한다는 점에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 차별화된다 저런 표현에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과 일상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직접 방식과 경쟁 방식은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럼 뭐가 구별되고 뭐가 다른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죠? 히트에서는 뭐였어요? 검사선의 발색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게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일상에서 예약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고 그런 것처럼 얘네들로 뭐가 차별화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미시와 거시에 어떤 차별점이 있는 거야? 미시에는 개별적인 회사 하나하나가 건전할 수 있게끔 예방하는 거였고요. 얘네들은 금융 시스템 좀 전반적으로 건전할 수 있게끔 예방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예방하는 거긴 한데 뭘 예방하느냐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문제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네. 자, 아무튼 이 차별화된다라는 저런 거 보고서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를 체크하고 오시면 되고요. 이 4문단은 지금 전부 다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시 건전성 정책은 좀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다. 이 한마디만 계속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나가볼게요.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저 무슨 말이야? 경기 변동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통화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은 금융 감독에 따라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감안한다라는 건 요 두 개를 이론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의 재진술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과 금융 감독 정책을 이론적으로 보는 그런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이거 뭐 있었어요?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그 다음에 금융회사 규모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여기서는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융회사들은 그러니까 건전성이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고 규모라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이 금융회사들은 경기 순응성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순응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금융과 통화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뭔 말인지 같이 가보자. 즉 경기가 호황일 때야. 경기가 좋아요. 그러면 그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게 과열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기준금리를 높이고 금리 높여가지고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줄여서 소비를 줄이게 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이제 슈루루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호황일 때 그 경기에 순응해버리는 거야. 금융회사들이. 순응해서 오히려 대출을 늘려버리는 거죠.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늘려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서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자산가격이 버블이 다시 끼는 거죠. 되겠습니까? 급등하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거야. 왜? 지금 자산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으면 계속 사람들은 계속 투자하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기가 막 과열되는 반면에 불황일 때는 또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야, 추론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불황이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대출을 늘려서 신용공급을 팽창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경기에 순응해버려가지고, 불황이라는 경기에 순응해서 대출을 오히려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되겠어? 대출을 줄여서 끝없는 침체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금융회사들은 경기에 순응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는 게 있답니다. 단어미 그대로 경기에 순응하지 말고 경기에 대응하라는 겁니다. 뭘로? 완충 자본을 가지고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 그러니까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최저 자기 자본에다가 추가적인 자기 자본을 쌓는 거를 요구한대요. 저 추가적인 자기자본, 완충지대 역할하는 자본 쌓게 하는 거야. 왜 쌓게 하는 거야? 대출 못 주게 하려고. 이해하시겠어? 대출 못 주게 하려고 이렇게 쌓도록 해가지고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거죠. 한편 적립된 완충자본은 침체기에 대출 재원으로 쓰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침체기에 순응해가지고 대출 줄이지 말고 너네 옛날에 쌓아놓은 거 써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를 살려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가지고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할 수 있겠죠? 납득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경기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금융을 조절하기 때문에 금융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도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이런 건데 이 질문에 골 때리는 건 이렇게 읽으면 지문이 마지막에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되게 좋은 제도처럼 보이죠.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 얘기를 보기 문제에서 이야기를 살짝 읽어서 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이때는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이 득세하던 시절인데 이때는 금융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본 거였죠. 그죠?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깨진 거고.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단기, 장기 저런 거 솔직히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기억 안 나는 이유가 뭐겠어? 안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 답이 아닐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2번. 자,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입니다. 이번에도. 이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다고 해서 금융안정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케이.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시 건전성 정책을 하던 데거든요. 이때는 뭐였어요? 개별 금융회사가 건전하면 금융도 안정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틀렸고. 3번. 역시 이전입니다. 이전에는 침체기에 통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감독 정책을 쓴다. 자, 이전에는 이원적으로 보던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더불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 요 저금리 정책이 경제 안정 훼손,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네요. 그죠? 보이시죠? 이 중간에 요거 그냥 쏙 빼놓고, 당연히 너 이거 이해했지? 바로 넘어갈게. 답을 싹 주는 거야.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되게 정답인 이유는 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었잖아. 그러니까 요 말이 결국 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통적인 경제학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요 상관관계잖아요. 그죠? 그거 그대로 정답으로 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다음은 4번이고요. 5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변동이 자산 가격 변동을 유발하나. 오케이. 경기와 자산 가격 변동. 이거 경기 순응성 이야기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그죠? 자, 경기 순응성 보시면 경기가 호황이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게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로 경기와 자산 가격이 순환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자산 가격 변동이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그 순환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틀린 말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4번이 정답이다. 요거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되겠고.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은요 금융감독 정책입니다. 맞아요? 금융감독 정책이에요. 얘네들은 통화정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렵게 되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거시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미시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저금리 정책이랑 엮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엮으면은 걔네들은 맞는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 통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확실히 구분해놓고 볼게요. 1번. 기업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즉 통화정책과는 별개의 정책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했죠. 네, 금융감독 정책이 통화정책과 별개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시에서는. 2번, 거시는 신용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시키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예방적 규제. 둘 다 예방은 하는 건데 뭘 예방하느냐에서 차별화 된다라고 비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놨죠. 그죠? 그럼 바로 답이 3번이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거는 뭐 경제 지식보다도 그 국어에서 비교 포인트 체크라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이제 물어본 내용이 되겠고요.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니은은 미시고 기업은 미시고 니은은 거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리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시적인 위험 요인을 감독해야 되고요. 5번. 둘 다 금융 안정 달성을 위해서 금융 예상에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미시에서는 최저 자기 자본 제도를 쓴다고 했고 거시에서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를 쓰는 건데 완충 자본의 정의가 추가적인 자기 자본이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자본 쓰는 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네요. 이거 5번 같은 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3번에서 바로 답 고르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거고요.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볼게요. 자, 미시와 거시 간에는 정책수단 운용에서 입장 차이가 있대요. 경기가 A일 때 B에서는 완충자본을 하도록 한대. 그럼 B는 무조건 완충자본 이야기니까 거시겠네, 일단. 그리고 D는 보니까 최소 자기자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무조건 미시입니다, 이거는. 되겠고, 그럼 A, C는 간단하죠? 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핵심. 불황일 때는 사용해야 되고, 호황일 때는 적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불황, 거시, 사용, 미시거나, 호황, 거시, 적립, 미시. 요 중에 하나 답인 건데, 호황, 거시, 적립, 미시가 없잖아, 선지에. 네, 그러니까, 요, 불황 사용이 쓰인 1번 선지가 정답이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쉽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우.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하이라이트죠. 지우고 올게요. 자, 이 문제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경제지문 이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진화돼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 하면 느껴지겠지만 경제지문 안 나오는 게 좋아 사실은. 안 나오고 경제 말고 그 이중차별법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나와서 국어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아 이거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볼게요. 자 보기. 현실에서의 통화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 말이냐?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굿이에요. 효과적인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과열을 억제하는 거냐 침체를 극복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라는 거야. 자 그럼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로 오케이. 자 침체 극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그러니까 기준금리 낮추는 거죠, 그죠?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신용공급을 팽창시키는 거 확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다음에 있어야 되는 일이 보통은 소비와 투자의 확대라는 거거든? 그치?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거나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소비 투자심리 이슈되면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되는 효과 그 뭐였어요? 기준금리를 낮춰서 대출을 늘리고 그로부터 사람들 돈이 많아지게 해서 돈을 쓰게 하고 경기가 침체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 돼도 막상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집 너무 힘들어 그럼 대출을 왜 받아? 못 받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대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아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교육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대출 받으면 인생 망하는 줄 알고 그런 풍조가 있잖아요. 그죠? 빚 내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대출을 최대한 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거야. 중요한 건 오히려 확대된 신용공급이 자 대출이 늘어났어요. 저 대출받기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받아가지고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서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도치 않은 문제가 무엇일까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출이 늘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돈이 많죠. 되겠어? 돈이 많으면 자산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돈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떡상하기 마련이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 부동산은 비싼 게 문제지 살 수만 있다면 누구든 사고 싶어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물어보면 돼요. 너가 로또가 됐어. 30억이 됐어. 뭐 할래? 라고 하면은 열에 아홉 그러니까 100에 95는 뭐 한다고 해요? 강남에 집 산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 수요가 끝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수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지? 수요가 끝없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되겠어? 이런 건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이건데 중요한 뭐다? 지금은 근데 기준금리가 낮아져가지고 돈이 많아지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올라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너무 오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버블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도치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경기를 좀 살리려고 했더니만 침체 극복은 안 되는데
자산시장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에서 선진국들이 많이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에서 장은 안 보고 그 다음에 최대한 배달 안 시켜먹고 원플러스만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막상 주식이나 부동산은 턱턱 잘 사.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 경기는 안 도는데 자산 가격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버블이라는 게 도대체 왜 문제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왜 문제냐가 되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저금리 정책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그 느낌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이 버블이 그 다음 뭘로 이어진다?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 금융 불안이 경제 불안을 낳는다라는 게 포인트였다고요. 기억하시죠? 이거였어. 그럼 이 버블이 어떻게 금융 불안으로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성실한 민재가 있어요. 민재가 있는데 민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죠? 5억짜리 집을 사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쭉 벌어지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겨서 이게 10억이 됐다가 20억까지 올랐어요. 올랐어.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말도 안 되는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재미있게 해줄게. 2000년이야. 때리 2000년. 2000년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 5천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5천만 원 있었어요. 5천만 원 들고서 2000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하는데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었을 거야. 전세로 가느냐? 아니면은 매매로 가느냐? 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있었는데 이때 전세를 선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는 이제 IMF 직후여가지고 집값 한창 이제 망했다라고 할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이면은 빌라 전세를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 30평 정도 있는 빌라를 대출 없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개꿀이잖아. 딱 들어갔어. 근데 누군가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 5천만 원 있으면은 대출 풀로 받으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냐. 용기만 있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목동 정도 갈 수 있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때는 목동 정도 갈 수 있었어요. 목동이 5억이면 샀기 때문에 4억 5천 받아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봐봐. 이때 목동을 산 사람들은요. 5억에 집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 샀어. 그러면은 지금 목동 얼마예요? 요 사이 정도 하죠. 이해하시겠어? 하는데 당시 빌라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전세금을 떼먹힙니다. 왜냐면 2년 뒤에 빌라 전세 파동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세금 떼먹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그런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빚을 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되게 핵심적인 그런 가치인데 이걸 안 가르치죠 사실은. 이건데요. 아무튼 헛소리 권하고 어쨌든 민재가 집을 샀는데 이게 5억, 10억, 2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민재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동안 가만히 있을까? 뭐 할까? 돈이 생기는 대로 자기도 추가로 계속 집을 매수를 하겠죠. 왜? 아니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옆집도 오르는데 당연히 돈 생기면 계속 대출받고 해가지고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야. 중요 이때 대출을 많이 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금리 상태니까. 그래서 저금리 상태니까 대출을 많이 끼게 되는 상태고 내 신용을 마음껏 공급해가지고 대출을 막 끌어 쓰는 거 써서 집 사고 주식 사고 하는 거죠. 있습니까? 다 오르니까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민재가 어느 순간 돈이 없어요. 되겠죠?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 팔아가지고 한번 돈 챙겨볼까? 라고 해서 20억 원의 부동산에 딱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재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돈이 없어요. 시장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 돈이 없어. 심지어는 그런 거지. 이때는 이제 이 정도 이제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항상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집을 살려면은 막 세금을 20%씩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 리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진입 못하고 이 가격에 사줄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15억? 10억? 8억?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버블의 붕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억 올랐던 게 이게 예를 들어서 8억의 거래가 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무서운 게 뭐예요? 내 집값은 옆집 집값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옆집이 미쳐가지고 20억짜리 우리 집을 10억에 팔면 그때부터 우리 집도 10억인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8억으로 꺾이는 순간 모든 집값이 8억으로 버블이 붕괴돼버리죠. 문제는 뭐냐면 민재가 8억에 팔아서 8억을 쓰면 다행인데 문제는 지금 민재가 대출이 겁나 많거든? 대출이 예를 들어서 10억인 거야. 어떤 느낌 아시겠습니까? 대출 10억이야. 그러면은 이 8억에 팔아도 지금 2억이 손해죠.
대출 생각하면은 되겠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째하는 거야 그냥 민재는. 되겠어? 나 그냥 신용불량자 할래? 안 갚을래?가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에 이 짓을 민재만 한 게 아니라 전 미국인들이 하신 겁니다. 되겠습니까? 전 미국인들이 하시면서 배째하고 그 집에 항상 걸려있는 그 현판이 그거였어요. 이 집은 은행 소유다라고 적혀있는 그게 엄청나게 걸려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그 집 팔아봤자 대출금 회수가 안 돼요. 되겠어? 그래가지고 은행도 이제 되게 위태위태해지다가 심지어 리먼브라더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무너지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 표현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 세 가지가 좀 똑같은 말로 쓰이는 말들이거든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무슨 말이냐면 모기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거 말하는 건데 이 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웬만하면은 대출 갚는데 문제가 없는 우수한 사람들, 신용이 우수하고 직장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프라임 등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라임 등급들은요 경기가 어떻든 간에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서브프라임들이야. 그러니까 프라임의 밑단계들.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니까 못 갚을 것 같진 않은데 조금 경제가 위험해지면은 못 갚을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서브프라임 등급 사람들에게 은행들이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다 빌려준 거죠. 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해하시겠어? 서브프라임이라도 너 만약에 못 갚으면 집 팔아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블이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붕괴해버렸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이고요. 이게 이 금융불안 나오면서 이렇게 은행이 망하게 되니까 그 은행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경제가 다 망가지게 되고 전체적인 세계의 경제도 불안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극복을 못했어요. 사실은 못하고 계속 침체가 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되시겠어?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볼게요.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침체기일 때는 말을 안 들어. 근데 또 과열기일 때는 의도한 대로 말을 잘 들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끈을 당겨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는 거. 그냥 과열을 억제하는 건 쉬운데 침체를 다시 올리는, 극복하는 거는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표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기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되겠습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워낙 이제 유명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되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대공황에 준하는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평가원이 계속 이렇게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공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갈 만큼 교양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문제 볼게요. 그러면은 1번. 끈밀어올리기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이걸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버블이라는 말이 복이 없는 말이에요. 그죠? 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는 친구들은 의도치 않은 문제가 버블이라는 걸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추론해야 됩니다. 되겠어?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지식이 있으면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주체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 소비 심리, 투자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3번, 끈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에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자,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없어야 돼요? 지금 경기 침체기에 금융 불안정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는데요? 자, 다시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의 버블을 낳았고 이 버블로 인해서 금융 불안이 생겼고 이 금융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진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다?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 싶으면 뭐부터 없애야 된다? 버블부터 없애야 된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문에서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한다는 건 버블을 없앤다라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그럼 버블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지금 선지에서 묻는 침체기에는 뭐 하는 제도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과열기에 쌓아놓은 완충자본을 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제도죠. 되겠습니까? 자, 버블 왜 생겼어요?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미친 듯이 늘어나서 버블 생긴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한다? 대출을 더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지금 대출을 너무 해줘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대출을 안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포인트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인 겁니다. 명쾌하죠? 명쾌한데,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봐봐. 이런 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보시면은, 아까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어떤 거라고 우리가 느껴졌어요. 마지막 읽으면서. 좋은 거라고 느껴졌잖아.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해결책이 아닌 거야. 왜? 끝미로 올리기를 고려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호황일 때는 수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완충자본 제도를 쓰든 아니면은 지급준비율을 올리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이제? 아니, 기준금리를 올리든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대출을 알아서 줄인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 경기 수능성에 따르면은 침체기 불황일 때는 뭐가 돼야 돼요? 대출을 안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로는 불황기에도 이미 대출 이빨 받아가지고 다 자산에다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완충자본 제도를 한다는 거는 대출을 더 넣는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질문에. 뭔 느낌 아시겠습니까? 생략되어 있고 보기에다가 그냥 은근히 녹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준 거라는 거지. 진짜 어렵죠, 사실은.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고, 이거 경제 지식 없으면은 수능 끝날 때, 수능 치기 전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 불가능해요, 지식 없으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냥 다 대충 보고 답만 보고서 해설지 보고서 그런 거구나 하고 경제 어렵다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제가 한 것처럼 지금 완벽하게 이해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침체기에는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죠. 되겠습니까?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리 조정하는 거로 지금 해결 안 되니까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외의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다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될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직.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번. 통화정책 효과가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이라면 정책금리 인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답 선지 정답률이 26%였고요. 5번 선지 선택률이 37%거든요? 자, 5번 선택률이 왜 높냐?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밑지고 때문인 거죠. 그죠? 보기 문제는 모르겠으면 그냥 믿고 찍는 5번인 겁니다. 그죠? 그런 것 때문에 5번을 고르는 게 많긴 하겠지만, 5번이 제일 무서운 선지인 게, 봐봐. 1번 선지. 침체기. 2번 침체. 3번 침체. 4번 침체. 그럼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운동할 때만 관성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할 때도 관성이라는 걸 작용을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를 열심히 판단하는 과정 속에서 관성적으로 5번도 침체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노리는 거다, 평가원은. 되겠어? 그런데 얘가 말하기를 정책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인상을 언제 하는 건데? 이거 과열기에 하는 거잖아요. 과열기에는 효과가 있다가 포인트지. 그러니까 과열기에는 신용공급 축소를 통해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가 맞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어? 그러니까 선지 판단할 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관성을 따르는 게 우리의 본능인데 그 생각의 관성을 여러분들이 끊어주면서 뭘 해야 된다? 선지 하나하나 따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보기 문제일수록. 어떤 느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이걸 평가원이 2021학년도 수능 때 그 모델링 렌더링 지문에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 지문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관성을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겠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잠시만. 자, 봅시다. 다음 질문 89페이지에 있는 보기 문제만 볼게요. 지문 읽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할 만하니까 저는 보기만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리트 지문입니다. 2019학년 리트 지문인데 여기에 보기가 이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뭔 관련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 국가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세법을 개정했대요. 참고로 A국은 미국을 말하는 거고요. 자, 미국이 80년대 후반에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세금 공제 대상을 줄였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리해드릴게요. 세금. 세금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서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입에 비례해서 내는 개념이거든요. 수입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는 개념이라, 기본적으로 소득세 같은 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 법인세 지문할 때 배웠습니다. 법인세 지문할 때도 여러분들 풀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수입에다가 매기는 게 아니라, 이윤에다가 매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입에다가, 재반 비용을 뺀, 이윤에 적용하는 게 법인세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법인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세도 그렇다라는 거야. 되시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고 책 팔아서 받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입의 몇 프로를 제가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수입에서 재반 비용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제, 경제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만 되는 돈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수업하려고 지금 운전하고 왔죠? 운전하고 오면 기름값 썼잖아요. 그죠? 그 기름값, 여기 수업할 거 아니면 안 쓸 돈이잖아. 이해되겠어? 그럼 기름값은 재반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연구실을 차려요. 그 연구실 월세, 그거 역시, 안 써도 되는 돈인데 쓰는 거잖아. 그럼 월세 이거 다 재반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반비용을 다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 이윤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업자들 말고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말정산? 혹은 뭐 세액공제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13월에 월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요 월급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아요. 이해되시겠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300이야 그리고 소득세가 10%라고 칠게. 그러면 30만원 소득 떼고서 내가 270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건데 연말정산은 뭐 하는 거냐면 마지막 12월에 나라에서 직장인들한테 야 너네 혹시 재반비용으로 추가로 쓴 거 있으면은 내놔라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 그러면 그거를 제출을 했더니 실제로 내가 쓴 돈이 뭐다? 쓴 게 한 20 정도를 더 썼다 한 달에.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돈이 20이 더 있다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소득은 300이 아니라 280으로 잡혀야 됩니다. 되겠어? 그리고 여기에 10%니까 28만원을 내는 거죠. 근데 나는 30만원 냈죠. 원래 28만원 내야 되는데. 되겠어? 이 차이가 뭐야? 2만원? 요 2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말정산 이거 잘 하면은 유능한 세무사 만나가지고 잘 하면은 몇백만 원 단위로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거 잘못하다가는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더 네가 덜 냈구나 토해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때 이렇게 세액공제하는 거, 이 재반비용에 해당하는 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금 공제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동차, 카드, 주택 등 여러 영역에서 허용되던 공제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차를 사면 그 차를 산 이유가 뭐야? 직장 다니려고 산 거다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차를 산 할부금이나 차 기름값 같은 것도 전부 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카드, 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느라 커피 한 사 먹었다. 커피 그 쓴 신용카드 금액을 전부 다 재반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거. 보고 주택이라는 것도 내가 결국 회사 다니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집에 대한 그 대출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재반비용으로 빼주는 건데 이 공제 대상 중에서 자동차 카드 같은 거 다 빼고 주택만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제 이해했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연말정산 제대로 받고 싶으면 세금 공제 많이 받고 싶으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 거죠. 할 수 있어? 자동차 사고 카드 많이 쓰는 것보다 그냥 집을 사는 게 세금 줄이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뭐 하는 거야? 주택 소유의 확대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집 많이 사라고 집 사라고 부추겨 준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집을 사라고 부추겨 주니까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는데 오른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주택 가액과 기존 담보 대출액의 차액을 담보로 한 2차 대출 상품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했대요. 뭔 소리냐? 자, 다시 민재를 데리고 올게요.
아까 민재가 5억의 집을 샀잖아. 그지? 근데 5억 집 살 때 이 5억을 현금 완장으로 사는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돈 한 2억 모으고 그 다음에 은행한테 4억 빌려줍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집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 99% 이상을 전부 다 대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집값이 10억으로 올랐네. 그러면 2차 대출상품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주택가액. 이 10억이라는 주택가액과 기존 담보대출에, 기존에 내가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려놨잖아. 그치? 이 3억원의 차이, 7억이죠. 오케이? 7억이란 차이가 있잖아. 이 7억은 어떤 돈이냐면 내가 지금 당장 10억에 집을 팔면 3억 빚 갚고 나한테 남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겁니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해주는 거지.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대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대출 한번 받고 일단 받고 집값이 오르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거야. 그러니까 2차 대출 상품으로 대응한 거야. 자, 그 결과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생겨나고 주택 가격 거품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버블이 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대출을 이렇게 내주고 다 사세요 사세요 하는데 당연히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고 이게 당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그 LTV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LTV. 그러니까 담보 대비 대출 가능액 비율이라는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내가 살 때 대출을 받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LTV가 70%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은 7억까지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나머지 3억은 내가 알아서 구해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미국의 LTV는 사실상 100%였고요. 일본은 더 심했어요. 일본은 120%. 미친 거지? 저 10억짜리 집 사려고 대출 알아보러 왔는데요. 아 그럼 12억 드릴 테니까 10억으로 집 사시고요. 2억은 좋은 데 쓰세요. 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막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돼. LTV가 70%인 이유가 뭐냐면은,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30%는 안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70% 수준을 빌려주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7억을 은행이 회수할 수 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70% 빌려주는 거야. 근데 100%, 120%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은?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 절대 안 떨어질 거니까 더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120%짜리 하던 일본에서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집이 몇백 채 있었고 그 가치가 몇 조였대요. 자기 자본은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죄다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이 120% LTV로 짜자자자 받아가지고 몇백조짜리 자산을 가졌던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 사기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이해 된 거예요. 어쨌든 이해되죠? 이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LTV 100% 잡아주고 2차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주택가격이 부풀어 오름에 따라서 주택을 최후의 보루로 삼던 사회적 규범이 결국 붕괴한 겁니다. 옛날에는 내 집은 안 팔고 지켜야지 였는데 이제는 안 팔면 병신인 거야. 팔아서 더 좋은 집 사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심지어는 노인 가구들까지도 주담대를 받는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노인 가구들은 원래 어떤 걸 이용하냐면은 이게 알아두세요. 이런 게 다 던져드리는 거 알아두면 좋아. 다 좋으니까 설명드리는 거야.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 보통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노인들은. 주택연금이 뭐냐면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죠? 집이 있으면은 그 집을 나라에 주는 거예요. 나라에 주고 그 대신에 그 집의 가치만큼 이자 쳐가지고 매달 원금 연금 형식을 받는 거야. 죽을 때까지. 되겠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그 집값을 다 못 깎았다. 그러면은 그 남은 금액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어떤 얘기 하시겠죠? 이런 걸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인 가구들은 원래 집이 어느 정도 은퇴를 하면은 나라에게 맡기지 더 오를 걸 기대하고 뭐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노인 가구들까지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고 투자하는 상황이 초래돼버린 겁니다. 되겠습니까? 완전 전 나라가 이제 부동산 수입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또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미실현 이익을 향유하여 지출을 늘리는 가구가 늘어났대요. 뭔 말이냐면은 자 민재 집이 5억이었다가 10억이 됐어요. 그죠? 그럼 민재 얼마 번 거예요? 5억 번 거? 저?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아직 안 팔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직 안 팔았잖아. 나는 그냥
집 들고 있는 거 똑같은 거지 5억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억이라는 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번 돈은 0원이야. 그 0원에 맞춰가지고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5억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되겠어? 그런 느낌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향유하면서 지출을 미친 듯이 늘리는 겁니다. 당시 그래서 일본 이런 데 보시면은 명품 산업이 미친 듯이 발달을 하고 그 중산층들의 조건이 요트 한 대씩 들고 있는 거였어요. 네, 그 정도로 소비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커지게 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리대로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으면 이거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가격에 안 사주니까 내가 대출받은 것보다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버블의 붕괴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버블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서 20년 연후, 이게 언제예요? 2008년 정도가 되는 거죠. 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가계의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80년대 후반이었던 상황들 잘 그려주시죠? 일단은 축제였던 거죠. 전 세계관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 털리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답만 볼게요, 답만. 정답 선지가 2번이거든? 정부 정책과 금융 관행의 변화가 야기한 위기로 볼 때. 금융위기 이후에 A 국가는 주택 소유자들이 유동성 제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 제약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은 흐를 유자에 움직일 동자거든요. 돈이 흐르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대출이 얼마 나오냐라는 건데요. 그 대출이 제약돼 있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근데 그 대출 제약을 완화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TV 풀어주고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대출 제약을 완화하게끔 심적 회계의 작동을 바꾼다가 되는 거야. 즉 대출 제약을 완화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다? 대출을 늘리겠다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끈밀어올리기 문제 3번 선지, 정도 선지랑 똑같은 선지죠. 대출 늘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출 때문에 이사단이 난 건데 대출을 또 늘리겠다? 말이 안 된다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끈밀어올리기 문제와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게 마련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지. 어떤 느낌이 아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 드리면은 요 끈밀어올리기 4번 선지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이 뭐가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이거를 알면 또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DSR 규제 같은 게 있죠. DSR 규제. 이게 뭐냐면은 DSR. 아까 제가 말했죠.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몇백조를 쌓은 그런 일본인들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막는 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걸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하면 돼. 소득 대비 대출 가능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대출 소비 가능액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DSR 규제가 40%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내가 버는 돈에서 빚을 감대는 1년에 40%까지밖에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이면 딱 4천만 원까지만 빚 감대 쓸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빚 갚을 때 써야 되는 이자나 그런 것들이 4천만 원 넘어. 그럼 그만큼은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 그래서 LTV는 충족을 해도 이 DSR에 걸려가지고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최근에는. 그렇잖아. 요즘에 집값이 막 강남 이런 데는 30억, 40억 하는데 30억, 40억에 70%면 심지어 강남은 또 규제 지역이어가지고 50%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30억 정도 집을 살려면은 적어도 1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15억을 DSR 규제를 피해서 받으려면 연봉이 3억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거, 이런 규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죠?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게 첫 번째 그게 되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요,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봐.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나 주식 같은 가격이 오르는 게 좋아, 떨어지는 게 좋아? 오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이 거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올라야 뭐가 되는 거냐면,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아무도 집을 안 사면 누가 집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짓게 해야 되고, 집을 짓게 해야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경제 성장률이 올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냥 건설사들이 아파트 하나 지으면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한테 수익이 돌아가거든? 그 업체들이 다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법이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주는 걸 원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올라주는 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저렇게 쪼아버리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안 오를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 영역이잖아요. 그죠? 경제 영역인데, 막상 이 경제를 돌리는 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잖아. 되겠어? 경제학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국회의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인기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이런 거는 그냥 명분이고, 당장의 어떤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면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의 M2 통화량 그래프거든요. 역대. M2 통화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든 형태의 돈들을 다 모은 총량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돈의 총량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돈의 총량 말하는 건데, 지금 보시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거의 미미하던 수준에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팔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최근에. 언제부터? 이쯤부터. 이제 언제야?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버블이 왜 문제입니까? 버블이 왜 문제라고? 꺼지면 난리 나니까 문제라고요. 그죠? 그럼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영원히 버블로 가자. 그러면은.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영원히 버블이 꺼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대출을 해줄 테니까 계속 집을 사고 해서 이 버블을 유지하자가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미국입니다. 이건 미국인데. 미국도 2008년 기점으로 갑자기 쭉쭉쭉 늘다가 이 코로나 시대 보세요. 이 기울기 장난이죠. 그죠? 엄청난 거의 수직 상승하는 이 기울기를 보이면서 통화량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 지금의 버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정치인들한테 제일 좋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은 뭐 DSR 규제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지금 뭐 하는 거다? 이 통화량 보니까 완전 그냥 PCR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계속 PCR 해서 살려놓고만 있는 거야. 이걸 그러면 이제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하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완벽하게 이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들 다 정리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 영상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습하고 하시면 정리를 쭉 하세요. 그러면은 수능날 경제 질문 나올 때 진짜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 안 한 걸 다루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오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걸 기반으로 읽으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갑니다. 이 세 질문 이런 느낌인 거고요. 이런 경기 변동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환율과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됐고 시계가 없어. 자, 실파 한번 싹 지우고 문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